인성에서 책임감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집안의 가장은 집안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엄마는 엄마의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아이 양육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양육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끝까지 견뎌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에 관한 명언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안창호 선생님이 말을 했습니다.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이 있어야 역사에서 그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런 사람이 역사를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책임감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칼린 지브라는 말했습니다. 사랑과 창의력과 책임감을 수반하는 고통은 또한 기쁨을 주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책임감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성공이라는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막스 베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갖고 일을 한다든지 권위로서 존경을 받으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권위를 얻을 수도 없고 그 권위 올라가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위가 높으면 책임도 크다. 높은 직책으로 올라갈수록 책임이 큰데 사람들이 높이만 올라가려고 그러지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만약 지도자가 되면 망한다는 거예요. 높은 지위로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철저해야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거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부사나 그 회사나 그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의 책임은 회피할 수 있지만 내일의 책임은 회피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을 책임질 일이 있는데 나 책임 안 져 그리고 도망갈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일 또 책임질 일이 또 생긴다는 거죠. 각자 자기에게 책임질 일이 또 생기는데 그렇게 계속 회피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것이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는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너의 책임을 안수하라는 리스킨의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냐, 죽어서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또 유명 인사들이 자살하는 걸 보고 참 책임감이 없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건 죽어서까지도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다 자살해버리면 그걸 보고 있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존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힘들면 다 같이 자살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살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책임감이 참 없다.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다 힘들어요. 서민은 서민들로 힘들고 학생은 학생들로 공부 아니라고 힘들고 가장은 가장대로 힘들고 엄마는 엄마로 힘들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힘들어도 참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살아서 책임 못 지는 사람, 죽어서도 책임을 못 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 게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미루지 말자. 그러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책임 있는데 자기가 하기 싫으니까 네가 해. 응? 부장의 책임이 있는데 과장한테 네가 해. 이렇게 다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장을 못하는 거죠. 아빠가 해야 될 책임을 엄마한테 다 밀어버려. 그럼 엄마는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왜? 아빠가 해야 될 책임까지 다 져야 되니까. 이렇게 책임은 남한테 절대 밀어서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을 괴테가 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CTS.